네, 요즘 국회에서는 민생, 경제, 예산, 대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굉장히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그 자리를 뜨겁게 만든 분이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각종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제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청와대 국정감사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예,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 2인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사실상 그렇게 규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뭐,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도. 예. 이렇게 전방부대 시찰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 차관, 국정원장까지 이렇게 대동하고 갈 수 네. 있는 사람이 임종석 실장이라면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 권력 뭐 대통령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네,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상 미국의 미 국무부 특별 예. 그 보좌관 비건도 한국 예. 방문을 하면 딴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예. 사실상 그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남북 지금 현재 관계 개선에 지금 협상의 진행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하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할 수 있지만은 예. 임종석 실장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또 UAE 그럼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칼둔 청장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도 딴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임종석 실장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네. 실질적인 2인자는 임종석 실장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네.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특히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9일 동안 나가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비서실장이 정의치에서 뭐 대한민국의 전체 안보 그리고 예. 경제 상황 또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하급하고 다급하면은 가장 비서실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청와대를 비우고 또 일정 부분 물론 자기는 네. 남북 군사 합의 이행 위원장으로서 전방을 찾았다 그러지만 그건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알겠습니다. 예. 자기가 그 위원장 자격으로 그걸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적의 대상인 거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요.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 하고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거취 문제인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최근까지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둘 다 이제 경질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네.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김 부총리까지 세트로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장 실장을 먼저 문책 인사해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입장이 바뀌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예.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은 장하성 실장이에요. 청와대 정책실장. 예.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장관이에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지난 문재인 대통령 작년 5월 9일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렇게 예. 초지일간 밀어붙인 당사자가 장하성 실장인데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나 일자리 모든 게 지금 어려워진 이 상황이면은 당연히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먼저 문책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경제수장을 갖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거는 맞는 일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경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 책임을 다 물으라 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그걸 같은 날 동일 동시에 예. 분명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책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고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래도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고 예. 근로시간 단축도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우리 기업들이 감당을 못한다. 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청와대랑 경제정책을 가지고 때로는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때로는 이 노동 문제로 이렇게 상당한 그 거리를 가졌었어요. 예. 근데 그런 알겠습니다. 경제 오랜 예. 관료 출신을 사실상 정책실장과 이렇게 맞물려서 같은 네. 날 이렇게 문책 인사 행식으로 하는 것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 아니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알겠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 누가 네. 앞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표님 그러면요 지금 본분을 따겠습니까? 장하성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김수현 사회수석입니다. 네. 이 카드에 대해서도 역시 소득주도 성장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뭐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 지금 예. 장하성과 같은 라인이에요 지금. 예. 그냥 옆방에 계신 거지. 예. 그러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임금을 올려서 소비가 진척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근본적인 그런 인식 속에서 이 경제정책을 같이 함께 들여다본 사람들인데 예. 장하성 실장이 결론은 실패해서 이렇게 물러나야 하는 마당이면은 이제는 좀 경제정책이나 이런 기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우리 국민적 인식이 필요한 네. 그런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어제 이 사람 바른 빼고 옆방에 예. 사람 앉히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저희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같은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혹시 여야정 협의체 월요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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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장하성 실장 교체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까? 뭐 장하성 정책실장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 그 자리에서요? 야, 뭐 그 자리에서도 경제 문제 이야기하면서 예.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예.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는 거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거둬라면은 당연히 아. 사람만 바꿔가지고 될 일입니까? 직접 장하성 실장을 거론하신 건 아니고 경제 정책을 방향을 수정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군요. 사실상 뭐 장하성 예. 실장에 대해서 굳이 뭐 제가 그 자리 그 이야기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대통령 답변은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예.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뭐 다른 때 같았으면은 소득주도 예.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로 예. 강조하셨겠지만은 예. 지난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 시정 연설을 대통령께서 예, 예. 하실 때도 예. 포용 성장을 이야기했지 예. 소득 주도 성장은 이제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럼 뭘 이 의미 이야기했습니까? 예.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이번 청와대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이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예. 잘못은 웬만큼 인식하고 예.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청와대 쪽에서 또 어떤 반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중요한 거 여쭤볼 게 많거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에 동의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체적인 반응이 뭐 취지와 방향은 공감하지만 너무 과하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안인가요? 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 우선순위는 예.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의 가장 시급성도 예. 저출산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예. 이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단순하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아이들 뭐 이렇게 키우는 수당 일부 좀 주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거는 국가적 재앙으로 간주하고 예, 예. 여야 정의 힘을 모으자. 예.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발구도 붙이고 앞장서서 나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 이번 청와대 해동에서도 제가 그 주장을 그대로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부분 그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논쟁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다. 저출산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너무 화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은 왜 그 저기 아동수당 100% 지급에 동의를 안 하시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던 건 맞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이 문제의 화급성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뭐 선별적 복지를 갖다 주장했기 때문에 예예. 그 정책 기조를 끊임없이 세상은 바뀌고 시대적인 여건과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예. 뭐 불변인 정책 입장이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예예. 더군다나 이번에 입장은 저출산 문제는 분명히 복지 대책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현재 만 5세까지 이렇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예.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이걸 지급하자는 예. 겁니다. 저희가 뭐 정책이 바뀌는 걸 뭐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다만 예. 이제 그럼 이제 보편복지는 아동수당,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보편복지로 이제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하고 있죠. 예. 분명히 이 저출산 대책은 뭐 복지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야 될 국가적인 지금 중대사이기 때문에 예예. 그런 한가한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 괜히 그런데 한가한 시간 보내면서 예. 지금 이 국가적 재앙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갑자기 이제 좀 변해서 좀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갑자기 안 변도 안 되라고 언제 변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분 공감을 했어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먼저 저출산 극복 대책 TF를 만들고 예예. 출산 장려금을 예. 출산 그러니까 이 출산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알겠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네.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갑자기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요. 이제 선거 연령과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서 선거 연령 18세를 낮추는 이야기 원론적으로 합의를 하셨죠? 그 내용은 예. 합의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 사실상 이 합의 사항을 조율할 때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니, 합의문에는 들어갔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 선거 연령 인하 문제도 예.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논의를 하겠다는 논의입니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18세 인하를 논의하는 것. 그러니까 논의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예. 뭐 정치권에서 뭐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예. 해야죠. 선거 연령 인하 부분이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게 맞다 필요하다면은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세요, 대표님? 그걸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논의의 장마저도 네. 이걸 거듭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일단 유보해 주셨고요. 아,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비대위하고 네.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좀 잘 합이 안 맞는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일단 전당대회 시기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전원책 변호사께서 전당대회에 김무성, 홍준표, 황교안, 유승민 등 12명 정도는 나오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한국당이 비대위를 통해서 많은 변화와 또 쇄신, 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전원책 변호사의 이 조강특위 위원께서는 또 상당히 개성 있는
이 보수 농객이었어요. 예. 뭐 그런 분의 입장으로서 또 자기 소신과 입장을 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 예. 개인 소신이다. 결정은 예.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 비대위에서 그런 예. 모든 사항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뭐 의견과 또 주장 뭐 논의가 지금은 한참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예. 결론을 예측하고 뭐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은 예. 변화하고 쇄신하기 위해서 예. 또 새로운 길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걸 굳이 뭐 예. 피하고 덮으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동안은 그런 다양한 논란을 개파 갈등이라고 정의하고 개파 갈등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우리 당내 인사들끼리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네가 가는 길이 맞다 이래가지고 뭐 다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표님. 예. 내부 인사들이 우리 당 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 것인지 네. 지혜를 모으고 있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